반갑습니다.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오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아까 좀 일찍 왔거든요. 11시 반쯤에. 근데 자료집이 없다고. 여기서 발표 잡 것도 없냐 그랬더니 발표 잡 것도 없다고 해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에 커피를 사러 나가다가 넘어져서 지금 오른쪽, 이게 복숭아뼈 있는 쪽에 약간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금 오늘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 좀 발생했고요. 방금 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북한 문학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북한 문학하고 또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문학 평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시와 소설을 동시대 현장 비평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학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일 때 문학사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북한 문학 리뷰를 하게 되면서 한 20여 년 동안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학이 저 말고도 연구자가 많다면 저도 아마 진작에 연구를 접었을 텐데 뭐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권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사실은 북쪽에서도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남쪽에서도 사실은 20, 30명 이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끝까지 가볼 생각이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안착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자 하는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북한 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얘기는 전혀 무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 이 인공지능 관련된 문학 창작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제 논문에도 있는데요. 2022년에 경희대에서 인공지능, 지구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1학점짜리 강의를 여러 분야의 융복합 강의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총괄하시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문학평론 하니까 문학 창작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는지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 50분짜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 22년 9월 10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창작한 장편소설과 시집을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까지 왔다. 아직은 일천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더 확장적이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약이 인공지능일 땐 그래도 인간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강인공지능이거나 어떤 초월점, 특이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면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추론적인 능력에서는 대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지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의 결과물을 그냥 사장시키기 아까워서 2023년 여름에 논문을 투고를 해서 7월에 게재가 됐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예술학이라는 저한테 원고총탁이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아마 그 논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에 작년 겨울 무렵에 두 번째 인공지능 관련된 원고총탁을 받았는데 부산에 있는 작가와 사회라는 문예지였습니다. 거기서 저작권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저작권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원고청탁을 받아서 그 원고도 사실은 그 2023년 7월에 일종의 뭐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지 도미노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강의 한 강좌를 1학점짜리 강의 한 챕터를 진행한 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매니페스토라는 단편 소설집이 출간이 되어서 가장 최근에 챗GPT의 논의, 이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 이후에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창작의 기능에서도 보조적으로 혹은 그야말로 원소스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니페스토라는 작품은 작년에 새벽의 자리아라는 이제 만화 그래픽 노블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 저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단편 소설집은 아예 전면적으로 저자와 챗GPT가 공저자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7인의 인간 작가와
인간 작가가 챗GPT를 활용해서 단편 소설을 창작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일천하지만 시간 절약하는 데 효과적이다가 이 매니페스토의 이제 문학적, 미학적인 좀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구적으로 충분히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현재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미진하고 인간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장이든 묘사든 전체 서사적인 주제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정도가 제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PPT를 작업하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제 제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70쪽짜리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이라고 했을 때 70페이지를 하면 하나당 30초 정도 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벌써 거의 한 10분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는 글쓰기 강의하거든요. 북한 문학도 하고 문화평론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는데 실제 강의는 글쓰기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갈식으로 말하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양갈식으로 글을 쓰거나 두 갈식으로 말하고 결론부터 말하라 해서 제 글의 결론은 방금 무두발언 형태로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시적으로 조금 점검하고 넘어갈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서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가 저한테 20분 정도의 시간이라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 글의 논지는 이제 서론에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제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됐는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추천사가 이 매니페스토라는 단편집의 추천사가 세 편이 있습니다. 인간의 추천사가 두 편이 있고 챗GPT가 쓴 추천사가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아야 될건 챗GPT가 일종의 자화자찬식으로 쓴 추천사가 인간이 쓴 것보다 훨씬 더 추천사답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 이제 단편소설 7편을 분석한 내용인데 반전소사, 이제 인공지능이 반전이나 지연소사가 가능할 것인가가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반전소사가 가능한 대목이 있더라라가 본론 두 번째의 핵심이고요. 본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서사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서사적 욕망이 없다. 그래서 터미네이터나 이 어벤져스나 뭐 이런 SF나 묵시록적인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서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장편 소설하고 시집 시아가 쓴 시를 쓰는 이유라는 이두 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글을 쓰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시와 소설의 수준을 좀 파악했습니다. 장편 소설은 정말 미흡한 습작 수준이 안 되는 소설이었고요. 시아의 시집은 신춘문예 예심 정도는 통과할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진일보한 수준도 가능하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이게 2022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존에 제가 시 창작 가능성하고 소설 창작 가능성 했는데 소설은 좀 불가능하지만 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가 제가 2022년에 썼던 글의 요지였고요. 양가적 평가가 가능한데 일종의 파르마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단어 유희어나 반의어 혹은 상대어계어를 찾아서 자기 언어를 쓰듯이 충분히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자칫 너무 손쉽게 타협하게 되면 그야말로 좀 문제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7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천사를 보면 이 집필 방식하고 구성 방식이 되어 있는데 단편 소설이 있고 협업 후기와 협업 일지라는 식으로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 자체가. 그래서 소설가가 이 협업한 것에 대한 일종의 감상문 형태가 협업 후기이고, 그 다음에 그 협업 일지는 협업에 대한 어떤 총평 형태로 그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소설, 협업 후기, 협업 일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편의 추천사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보자면 도구적인 열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잘 활용하면 좋을 거다라고 유상근 씨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주 씨의 경우에도 기회의 도구이고 인간 창의성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상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챗GPT의 추천사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형적인 인간 추천사의 구도가 좀 깔끔한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인간 추천사보다 훨씬 더 기승전결이나 맥락을 잘 짚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훌륭한 챗GPT. 이 작품 얘기는 뭐이텅빈 도시에 대한 작품이나 이 협업 후기가 사실 좀 저는 흥미로웠었는데요. 김다령 씨의 경우에는 챗GPT가 엿가락 내리기 대망이다, 뭐 이것 좀 해달라고 믿어줘 하면 순식간에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현재 수준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량 확대나 묘사물 생성에서는 기성 인간 작가보다 출중하다라는 게 김다령 씨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다 시키는 것보다는 한 30, 원고지 30,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라면 한 8번 정도로 나눠서 8챕터 형태로 나누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사용 후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장이나 구성은 미숙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다령 씨의 결론은 아직 챗GPT만으로의 글쓰기는 어불성설이라서 인간이 끊임없이 그 반전을 구하거나 문장이나 묘사를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쓴 작품이 저는 이 윤여경 씨의 감정의 온도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AI 버디가 작동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인공지능 버디를 활용해서 인간이 결국은 자해를 하고 조정하는 반전 수사인데, 우리가 터미네이터류를 알고 있다시피 로봇 삼원 측에서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하거나 이러는 건 아직 윤리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을 자해하게끔. 이런 소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흥미로웠었습니다. 네, 5분 남았답니다. 그리고 윤여경 씨의 경우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가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두렵지만 흥미롭다 정도가 윤여경 씨 얘기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부터 위대한 수술가 방식의 평가까지 다양하게 챗GPT가 할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오로라라는 작품도 좀 흥미로웠었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이용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자결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콜라주 만들기라는 협업 후기가 이 전윤호 씨가 이야기한 AI의 서사 창작 기술은 끊임없이 인간이 반복 지시, 수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거 독자적인 서사 창작은 불가능하다가 이 작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서사적 욕망이 부재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네 편의 작품을 썼는데요. 희망에 지어진 것들이라는 나풀경어라는 아마 닉네임 같은데, 이 2053년 미래 소설을 가지고 글을 쓴 작품입니다. 서사적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잠수부가로 들어가고 AI 시인이 20년, 30년 뒤에 미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고요. AI 소설을 왜 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면서, 아직 제대로 쓰여지긴 좀 어렵다, 더구나 이제 문맥과 무관한 답변을 생성하는 통에 좀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가 나름대로 서정적으로 좀 바꿔달라 이러면 나름대로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제작인 매니페스토는 사실 작품성은 많이 뒤떨어진 작품이긴 한데, 이 레터라는 외계인과 인류의 어떤 대립과 갈등, 그래서 반전적인 의미로 텍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선언문 두 편을 가지고
이 외계 종족으로서의 레터와 인간이 반박을 하는 걸쓴 내용인데요. AI에 대해서 챗GPT에 대해서 욕망 없는 맑은 눈을 가진 이야기꾼이다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챗GPT의 어떤 현장에 대한 신조어 씨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움과 꿈이라는 작품은 오성윤 씨 탈북 작가인데 탈북 작가의 작품에는 조금 서사적인 완성도가 좀 미흡한 작품이긴 하고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제 그 GPT는 자꾸 끝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서 오르고 달래서 좀 소설을 완성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최강디라는 작가의 펜웨이 파크에서 행운인데 그좀 아이디어 수준의 글이어서 조금 언급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1919년 펜웨이 파크에서 베이브 루스와의 경기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부적을 통해서 자신감이 선순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챗 GPT의 장점은 이제 시간을 절약하거나 복선의 에피소드를 생성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때좀 주요할 수 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챗 GPT 자체만으로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평범한 말투나 묘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작가가 인간 작가가 끊임없이 반복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은 좀 요원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태우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이 그 시간적인 절약을 해줄 수 있지만 여전히 서사적 역량은 부족하다는 점 짚어 주셨고요. 그럼 다음 그 지정 질의는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신 임정현 교수님께서 지정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현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안양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생들에게 현대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태훈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신 것처럼 이 발표문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학 창작 역량을 현재적 수준에서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매니페스토라는 소설집에 실린 7편의 단편 소설들을 검토한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논의 선생님의 발표문을 이제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상 그 GPT-3 등장을 통해서 이미 AI가 인간의 생산 보조 도구에서 예술을 위한 문학 기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이 소설집에서 시도한 실험이 인공지능의 창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는 사실상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작가들의 판단이 다소 편협하고 자의적이고 또 일관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도 사실 이 발표문에서 이그 실제 작품 분석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작가들이 실제로 한 작업에 결과물인 협업일지를 근거로 해서 그 개별 작품마다의 AI의 역할과 기능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선생님이 이제 결론 내리신 생성형 인공지능만의 서사 창작은 요원하다라는 그 결론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 이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인간 작가의 서사물보다 우월한가 열등한가 혹은 인간 작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논의를 넘어서서 좀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비평의 미학적 기준과 창작의 윤리적 기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한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인간 작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되든 AI가 보조적 역할로서 작가와 협업 파트너가 되든 분명한 것은 AI가 만들어내는 문학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창작과 독서, 비평, 교육의 모든 면에서 문학의 장을 재편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즉, 기존의 비문학적인 것, 비서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문학의 영토 안에 끌어들여 재배치하는 소위 문학의 탈영토화 혹은 재영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학 혹은 소설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생성 문학이 전통적인 문학과는 다른 감수성과 미적 지향을 갖게 되므로 기성 문학을 창작하고 비평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텍스트의 외양이나 결과물과 더불어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며 작품을 구성해가는 과정, 즉 생성언어의 구조나 작동성, 즉 생성언어에는 특히 과정언어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의 측면을 아우르는 문화공학적인 혹은 문학공학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사적 역량을 판단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비평 방법론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쭈면 아울러 소설 분야에서 생성문학이 제공하는 새로운 미학적 체험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의 윤리적 기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AI가 인간하고 협업을 하는 공동 창작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문학 주체, 창작 방식, 서사 미학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학, 즉 생성문학의 본질은 혼종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저자를 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인간과 AI 역할과 기여도 역시 명확히 구별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요구하기를 자 그럼 이제 그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출처와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방안을 명기해라. 그리고 누가 얼만큼 창조적 노동을 수행했는지를 이제 밝혀라라는 것을 이제 주문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윤리적인 의미와 효용이 있을지 앞으로의 문학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AI 생성문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차원의 윤리적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래서 가까운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일부러 아는 분한테 토론을 부탁드렸는데 똑바로 하라고 왜 이렇게 썼냐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 몇년 전에도 한번 당했는데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지적을 받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가지 이 비평의 미학적 기준과 창작의 윤리적 기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뭐, 창피하긴 하지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재작년 12월 혹은 작년 1월 정도에 논문을 완성했는데, 두 번이나 이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2023년 7월 논문이. 그두 가지 게재 불가 판정 받았던 핵심적인 대목이 지금 임정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두 가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기존의 서사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 그 전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이 논문의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적이 핵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 미진한 상태에서 미진한 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작년 7월에 논문을 어쨌든 일단락 짓긴 했는데요. 적어도 새로운 기준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기존의 문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담론적 차원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점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가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방식이고요. 여전히 저는 인공지능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혹은 인간의 창작 영역을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의 서사도 서사의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고 상찬할 대목이 있다면 상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문학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소설의 3요소나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엔 포스터가 이야기한
이제 소설과 플롯의 차이라고 생각,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스토리 차원이라면, 왕이 죽은 슬픔을 못 이겨서 왕비가 스스로 자기 삶을 결단했다라는 방식이 플롯의 차원이라고 유엔 포스터가 좀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제가 생각하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플롯의 차원에서 서사적 개연성 차원에서 문장이나 주인공이었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 문학 담론 차원에서 좀 비판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제 독자적인 영향이 생긴다거나, 아까 음악 창의에서도 말씀을 얼핏 들었었는데, 그렇다라면 저는 소장의 영역이 좀 확장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사의 영역과 인간이 순수한 노동력을 투입한 서사의 영역하고 좀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가지고 문학 시장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게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창작의 윤리적 기준. 그 윤동주가 별에는 밤인가요? 그 풍화작용이라는 과학 용어를 그 시에 써도 되겠느냐라고 정병욱 씨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이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고민 끝에 풍화작용이라는 과학 용어를, 자연과학 용어를 시에 삽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적 고민이 창작자의 윤리적 자의식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풍화작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세월을 이겨내는 흐름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풍화작용이 더그 시에 어울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시간 내 물리적인 절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적 가능성의 최대치를 작가가, 시인이 고심해서 나온 결과물이 저는 풍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풍화작용이라고 손쉽게 빨리 결론을 도출했다면, 저는 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디엔가는 적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표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글쓴 이의 윤리적 자의식에 대한, 양심에 대한 기본적인 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어떤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여부를 명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정도의 좀 소박한 수준에서 창작의 윤리적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좀큰 질문이어서 저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학 창작을 진행하거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아마 윤리적 수준이나 비평적 수준이나 담론적 수준도 새롭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정도가 제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임정현 선생님의 질의와 오태훈 선생님 발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